두 달 반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한 데 700선을 이탈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FOMC 회의를 앞둔 경기 심리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확산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집을 사는 데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빚을 갚거나 생계 유지에 쓰인 담보대출이 30%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 기업들이 필요한 돈을 은행 대신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회사채 순발행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영향에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이 은행 대출 금리보다 싸졌기 때문입니다. 전병일 대우 인터내셔널 사장이 오늘 자진 사퇴할 전망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오늘 오후 5시 대우인터 서울사무소에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두 달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코스닥 역시 장중한 때 700선이 깨졌다가 회복되는 등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경계심이 높아진 데다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과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 한때 2008.46까지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저점 기준으로 2020선을 밑돈 것은 지난 3월 30일 이후 2개월여 만입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한 날은 단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690.8까지 떨어져 700선이 깨졌다가 다시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낙폭을 만회했지만 외국인이 3,112억 원을 순매도한 결과 2028.72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1억 원과 569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장중 급락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는 데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내외 변수의 불확실성과 경계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16일에서 17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금리 인상 전망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인상 개시 시점을 놓고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FOMC와 함께 그리스를 둘러싼 논란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단연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이달 말에 종결될 경우 국내 총생산 손실액이 4조 425억 원, 8월 말에 끝나면 손실액이 20조 9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수 위축 우려와 함께 수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시행된 증시의 가격 제한폭 확대 역시 불확실성이 산적한 상황에서는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금일 코스피는 메르스 그리고 그리스의 합의 불발 거기다가 FOMC 전일이라는 점에서 경계 심리가 나타나면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3천억 원대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2천선 초반까지 하락하다가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서 끝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메르스 악재 그리고 그리스와 FOMC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 중반까지는 불안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2000선 초반대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것도 투자인 만큼 대내의 변수가 거치기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 중 3분의 1가량이 이 돈을 집을 사는 데 쓰지 않고 빚을 갚거나 생계 유지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주택 구입의 용도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빚을 갚거나 생계 유지에 쓰인 담보대출이 30%에 달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 용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3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절반인 22조 1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데 7조 6천억 원, 생계자금으로 5조 3천억 원 등 29.8%가 쓰였습니다. 또 사업자금이나 투자 목적으로 쓴 경우와 기타 용도도 각각 1조 3천억 원과 7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이유는 주택거래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계자금 등 주택구입의 목적에 쓰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가량 되는 데다 과거에 비해 규모도 늘어나면서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외형만 빌렸지 실은 생계비 또 기타 대출 상환 50%를 기타 용도로 썼어요. 그럼 이거는 가계부채 질이 저하되고 가계부채를 갚기가 곤란한 지경이 오른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올해 1분기 생계자금으로 쓰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2년 10.3%와 비교해 2%포인트 늘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은 빚을 갚거나 생계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내수위축과 양극화가 빚을 양산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올해 상반기 수주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47조 4,20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개사의 올해 총 수주 목표액인 121조 5,400억 원의 39% 수준입니다. 특히 국내 공사 수주액이 30조 6,410억 원으로 전체 수주실적의 64.6%를 차지했습니다. 10대 건설사의 평균 수주 매출 구조에서 해외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오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올해 국내 부문의 수주 비중이 커진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호조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추진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또 1조 원 이상의 원전 플랜트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가 발주되면서 국내 수주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해외 수주액은 16조 7,795억 원으로 전체 수주 물량의 35.4%에 그쳤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저유가 영향으로 공사 발주를 연기하거나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도 계약 체결을 미루면서 신규 수주의 타격이 컸습니다. 올 들어 기업들이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보다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많아지면 채권단의 간섭을 받게 되고 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이 은행 돈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의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1조 9천억 원으로 전달 7천억 원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또 올 들어 5월까지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2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1년간 순발행 규모인 1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기업 어음과 주식 발행 규모까지 합치면 기업들은 올 들어 5개월간 이 세 가지 직접 금융 방식을 통해 총 7조 1천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년치 규모인 6조 4천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저금리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이 은행 대출 금리보다 저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추가 사망자가 3명 더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메르스 사망자는 지금까지 총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남성은 14명, 여성은 5명입니다. 확진자는 4명이 추가돼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154명 중 사망자와 퇴원자를 제외하고 118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리장은 총 5,586명으로 어제보다 370명이 늘었습니다. 격리 해제자는 383명이 늘어난 3,505명입니다. 또 삼성서울병원의 확진자 3명이 관리되지 않은 채로 여러 병 의원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인시 양지서울 삼성의원에서도 메르스 감염자가 1명 나왔습니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진 저금리 시대. 여러분은 이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익을 올리는 것만큼 이제는 수익을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에 대해서 보도국 정한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대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은행 예금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자금을 운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얼마 전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내리면서 새롭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적금 금리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선 중위험, 중수익형 상품이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금리 시대, 재테크 기본 중의 기본은 절세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절세 혜택만 잘 이용해도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의미겠죠? 네, 보통 예금이나 적금 혹은 저축성 보험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이자 소득세를 그리고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수익을 받다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 금융 상품으로 얻은 수익에는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감면해줌으로써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금융 상품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해당 세금도 또 여러 가지고 또 해당되는 세율도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납입한 돈은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한 달에 34만 원꼴로 연간 40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의 16.5%를 5,5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년에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추가로 공제해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 관련 세액공제는 연금 저축이든 퇴직연금이든 상관없이 연 40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연금에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올해 추가로 퇴직연금을 납입해 최대의 세테크 효과를 보려면 매달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 이상을 추가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49만 5천 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연금저축에서 돌려받았던 금액을 합하면 매년 총 115만 5천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무주택 가구주라면은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눈여겨볼 만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 즉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년 이상 가입 시 연 2.8%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공하므로 꼭 주택 마련 목적이 아니더라도 활용해 볼 만합니다.
네, 그런데 이 펀드 중에서도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줄여서 소장펀드라고 하죠.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그러한데요. 가입 시 연 납입액의 40%를 매년 최대 6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최대 24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때 39만 6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고 5년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조건인데 5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경우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네, 1%대 초저금리 시대, 일명 세테크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사업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상황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시범 사업을 잠정 연기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 1%대 변동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5월까지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은 50만 4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2% 많았습니다. 또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연 1%대 상품의 매력이 줄어든 데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1,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도 이번 출시 연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내리자 보수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내줄 금융투자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롱숏 펀드와 주식과 채권에 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그리고 해외 자산배분 펀드 등의 보수적인 투자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의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삼성주가연계증권 인덱스 펀드는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600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주식과 채권에 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지난 2012년 출시한 이후 6,200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전세계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역시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롱숏 펀드가 지난해 2월 KB자산운용에서 출시 이후 최근 1년간 7%대 수익을 올리며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2013년 12월 3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발표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자구안을 108%로 초과 달성할 전망입니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상선은 보유 중인 현대증권 주식 5,307만여 주를 일본계 금융자본 오릭스에 6,475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자구안은 해외 터미널 유동화뿐 입니다. 현대상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지분을 담보로 1,500억 원 규모의 유동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해외 터미널 유동화를 제외하고도 3조 5,755억 원 이상의 자구안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애초 계획의 108.3% 수준입니다. 계열사와 사업부문 구조조정 중에는 LNG 운송부문 매각이 컸습니다. IMM 인베스트먼트에 LNG 운송 부문을 팔아 9,70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큰 줄기를 잡았습니다. 물류 부문 계열사이던 현대 로지스틱스도 오릭스에 넘겨 6,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부산 신양터미널에 재무적 투자자를 교체하면서 2,500억 원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밖에 컨테이너박스 4만여 개 등 자산 매각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일 조만간 공식적인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힌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이 오늘 자진 사퇴할 전망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오늘 오후 5시 대우인터 서울사무소에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전 사장의 사퇴를 묻는 질문에 씁쓸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 사장이 자진 사퇴 쪽으로 거취를 결정한 것은 포스코와의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포스코는 전 사장이 미얀마 가스전 내각 추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자 전 사장을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전 사장이 또 한 번 사퇴 거부 의사를 보이며 논란이 가중되자 포스코는 해임 절차를 진행한 적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편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오늘 코스닥 완전 분리, 코스닥 자회사,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된다면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즉각 전면 파업을 비롯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코스닥 시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기 거래소 신임 노조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거래소 기자실을 찾아 코스닥이 분리되면 창조경제 생태계가 파괴되며 모험자본 활성화는 거래소 지배구조와 무관하다며 코스닥 분리와 거래소 지주회사제 개편은 투자자의 거래 비용과 투자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 노조는 어제 이사장에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의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AA+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각각 유지했습니다. 주식시장 가격 제한 폭이 30%로 확대된 둘째 날인 오늘 우선주와 소형주를 중심으로 8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LS산전이 미국 배전반 전문기업인 SAI사와 전력솔루션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 전력솔루션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청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종일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속초 19도, 울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후 한때 내리는 소나기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광주 30도, 전주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남해상에선 물결도 다소 높게 이는 데다 비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은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은 제주도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는 일요일이 더 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실내 에어컨 온도는 더 낮아져 이제는 냉방병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선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차를 마셔야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